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제4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동영상하고 필답형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동영상은 확실히 쉽죠, 그죠? 필답형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스기사 필답형 같은 경우 이거는 크게 한뭐 15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가 어렵지 나머지는 거의 평이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욕심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정전기 제거, 정전기 제거. 정전기 제거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확실한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접지하는 방법이죠. 그죠? 접지. 그렇죠? 접지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정전기 제거 방법은 접지할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상대습도 70% 이상을 유지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기를 이온화시킬 것,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상에서, 그죠? 지상에서 접지 저항치, 그죠? 접지 저항치. 접지 저항, 지상에서 접지 저항 값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상에서, 그죠? 지상에서, 접지선, 접속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접지선. 접속 상태를, 접속 상태, 그죠? 접지선, 접속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상에서, 그죠? 지상에서, 지상에서, 접지선, 그리고 접지선, 접지선의 손상, 그죠? 접지선이 손상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죠? 변형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단선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렇죠? 접지선의 손상, 변형, 단선 유무를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께서 1번 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폭격 유도 거리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격 유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폭격 유도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죠? 세로축을 우리가 P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가로축을 우리가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거리. 거리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볼수 있는가 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서서히 압력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렇죠?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할, 이게 갑자기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우리가 줄어드는 그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파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파. 이것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제로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D. 폭격 유도 거리. DID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한다.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ID가 짧아진다라고 하면 이까지 도달이 되지 않고 이 가까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폭격 충격파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폭격 유도 거리가 더 짧아진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자, 압력이 우리가 어떠 할 때,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이 높을 때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진다. 그 다음에 배관의 직경을 우리가 좁을 때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 배관의 직경이 좁을 때 또는 방해물이 있을 때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진다.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 때, 그렇죠?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 때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그 다음에 점화온의 에너지가 어떠할 때, 강할 때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그렇죠? 압력이 높을 때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지고,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지고, 점화온의 에너지가 강할 때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지고, 배관이 좁다라든지, 그죠? 배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때 폭격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 반밀폐시 강제 배기식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연도로 유효단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네 가지 인자에 대해서 단위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연도로 유효단 면적은 우리가 A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A라고 하는 것은 그죠? Q에다가 곱하기 0.6 곱하기 K 곱하기 F, 그죠? 더하기 우리가 P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도로 유효 단면적, 우리가 A는 제외한다라고, A는 설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가스 보일러의 가스 소비량의 합계. Q라고 하면 가스 보일러의 가스 소비량의 합계. 가스 소비량의 합계.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요 Q라고 하는 것은 가스 보일러의 가스 소비량의 합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0.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값이 되겠고, K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형상 계수입니다. 형상 계수.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 계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F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가스 보일러의 동시 사용률. 가스 보일러의 동시 사용률. 가스 보일러의 동시 사용률. 이것을 우리가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용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용률, 비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는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가스 보일러의 동시 사용률. 자, 요 P라고 하는 것은, 그죠? P라고 하는 것은, 배기통의 단면적, 그죠? 배기통의 수평 투영 단면적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제곱미터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께서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을 쓰고 네 가지 인자에 대해서 단위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다. 그 다음에 K는 형상 계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죠. 그 다음 F도 우리가 동시 사용률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그 다음 P라고 하는 것은 배기통의 수평 투영 단면적을 가리키는 것인데 단위는 제곱미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연도로 유효 단면적 A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단위를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